그에게서 머리털을 가져가시고 시험을 주셨다. 이마주름 폼 미쳤다. 찌기찌기 차가차가 초코초코초. 아 이거 아니지. 도 넣고. 어 나름 되게 패셔니스타네 손오공이. 가슴 근육. 자 팔이 올라왔으니까 가슴 근육도 올라갑니다. 염세적인 염작가. 안녕하십니까, 염세적인 염작가입니다. 저 오늘 그릴 건 뭐냐면 제가 제 세포도 오락을 좋아하거든요.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을 뽑으라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갓 오브 워입니다. 그래서 오늘 크레토스 그려볼게요. 갓 오브 워 예술입니다. 예술 진짜 여러분 꼭 해보세요. 인생 게임이 하나. 일단 눈부터 그려볼까요? 자 미세한 컨트롤이 아주 중요한. 어? 눈썹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. 오? 자 눈. 어우 나노 컨트롤 지렸다. 아 이 인상이 길에서 보면 여러분 도망쳐야 돼. 반대쪽 눈썹. 자 눈 들어올까요? 자. 아 너무 작아서 막 흘러. 네, 눈 주름도 우리 크레토스 늙었어. 나도 늙었어. 노즐이 약간 막힌 상태네 보니까. 막힌 노즐 같다 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? 나쁘지 않은데? 자 이 우와 장난 아니야 지금 난 컨트롤이. 오? 오 입이 우와 수염. 어 이런 수염 진짜 동행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수염이지. 괜찮은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? 아 빨간색 하나 갖고 있다. 빨간색. 어? 자 수염. 오 수염. 오 이거 한번 들어줘요. 카메라 들어줘. 카메라. 오 이 장난 아니고 지금 카메라. 형님 카메라 들어와. 오 이 수염이 이게 스프레이가 좀 막 노즐이 좀 막혔는데 이 막히니까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. 와우. 오 수염 장난이야 진짜. 그에게서 머리털을 가져가시고 수염을 주셨다. 아 크레토스 수염 좀 수염을 좀 더 엄청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. 그리고 자 어떻게 얼굴까지 덮는 수염이 서양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.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. 동양인 치곤 많은데 서양인에 비하면 젖밥이죠. 오 치면 어때요? 주름. 어우 주름도 지금 귀 또 위치를 딱 보고.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 없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었다. 아 이거 어떻게 구현하지? 큰일 났네. 이거 얼굴 무늬를 구현해야 되는데. 그지? 크레토스는 이걸 구현해야 돼. 어후. 자 어깨선 좀 더 재밌네. 우리 팀장님이 그리라고 주신 아이디어인데 어 좋은데요? 이번에 아 갓 오브 라그나로크 하고 싶은데 아 풀스 사면 일을 안 할까봐. 아 이게 나이 먹어서 살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.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진짜. 이번에 파이널 판타지 16이 나와서 너무너무 플스5를 사고 싶은데. 아 뭔가 주름 무사 여기 들어와줘. 자 이마주름 폼 미쳤다.
아, 이마주름. 오늘 염작가 스프레이 폼 미쳤다. 어. 자. 참 쉽죠. 염세적인 염작가. 이번에는 제 채널에 약간 이제 좀 아저씨들이 좀 있어요. 아저씨들을 위한 제 그림입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찌기찌기 차가차가 초코초코초. 아 이거 아니지. 도 넣고. 나도 모르게. 저희가 또 이걸 보면서 자란 시대가 아닙니까, 여러분. 그죠, 여러분. 이걸 보면서. 이 일요일 점심 지나고 9번에서 네, 9번 나라라 슈퍼보드를 기다렸던. 자, 아침에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고. 아 틀렸어. 저녁에는 어 그 흐르고 있어. 큰일 났다. 저녁이래. 아이, 말이 꼬이네. 그림 그리니까. 아침에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고 저녁에 낮에는 9번에서 만화를 또 보는 거죠. 근데 영심이랑 슈퍼보드 여러 개 했었죠, 여러분. 안경 그려주고요. 그리고 이거 삐져나온 머리. 이거 맞다. 머리 앞머리 이거 가려울 때 나무로 긁는 거 아니야, 그지?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는 아이예요, 지금? 응?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어요. 어 그리고 이게 어 나름 되게 패셔니스타네, 손오공이. 응? 아재도 차고 있어요, 멋있게. 손 신발이 약간 슈퍼스타 느낌인데 이거? 응? 신발이 어우 꼬랑지. 여러분 신발이 슈퍼스타 느낌입니다, 여러분. 이게 손오공이 유행 엄청 앞서갔던 친구군요. 쌍절곤 세. 아 머리가 있구나. 어 되게 디테일이 많아 이 친구. 어우 저 신발 이거 100% 슈퍼스타야 이거. 발 하고 무릎 보호대. 다음에 서우정 아시죠 여러분? 내 나이트. 자 슈퍼보드까지 그래야 손오공이죠. 아이고 좀 어렵다. 이 손오공이 그 손오공은 아닌데. 재밌네 이런 거. 추억의 만화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. 뭔가 이건 막 그거 써주고 싶어. 나라라 슈퍼보드. 귀여워. 귀여워. 아 이거 빼먹었다. 아. 귀여워. 자, 잠시만.
귀여워 귀여워 잘났어. 염세적인 염작가 귀멸의 칼날 3탄 오늘은 이노스케를 그릴 거예요. 자, 이번에 분필로 순식간 이노스케를 그려볼게요. 자, 멧돼지 삼각형 꼭 코를 그려주시고 두두 콧구멍 뚱뚱. 자, 그다음에 코를 그리고 반대쪽 코. 은근히 그렇게 많아 스타일 보니까. 그다음에 비스 이런 거 딱딱딱 하고 눈 그리고 눈동자. 하나 더 있네 이렇게. 반대쪽 눈 자 찍고.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싹 혀 벌써 후 혀 멧돼지 털 같은 거 막 해줘. 딱 하고 역적적적 털이 나 있죠. 자, 털 잡을 때도 한 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형태를 생각해 주면서 털을 그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따따따따따 자, 털 멧돼지 털 다다다다다 이런 거를 몇 개만 터치를 해줘도 형태가 살아나죠. 자, 그다음에 자 귀 자 이마 라인 긋고 귀 그다음에 반대쪽 귀 벌써 와 나왔어. 그다음에 귀 근육 그려줘야 돼 팔. 자 어깨 삼각근 자 가슴 근육을 이어줘야 삼각근은 잡아주고 팔 근육 나옵니다. 자 이두 퉁퉁 퉁퉁 아래 3도 들어가고 자 팔꿈치 그려주고 자 꺾이는 검을 잡은 손가락을 그려주고요. 호 아, 검에 헝겊 같은 게 천 같은 게 들려져 있죠. 손가락 마무리 잡아주고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자 검 딱 방향 맞춰서 또 슉 아이고 슉 어때요? 금방이지? 어? 이어. 그 다음에, 저 광배가 많이 있진 않아. 잡고, 반대쪽 가슴 근육. 자, 팔이 올라왔으니까 가슴 근육도 올라갑니다. 자, 팔이. 팔이 좀 짧은 건가? 자, 하지만, 저에겐 그렇게 체크할 시간도 없어요. 자, 여기는 손가락이 생략할게요. 이렇게. 가슴 근육 그려주고, 자, 복, 배, 자, 복근 살짝, 그 다음에, 자, 허, 내 허리에 둘른, 뭐야, 이게 치마 같은 거, 허! 그렇지. 싸. 마무리. 참 쉽죠? 염세적인 염작가.